동물의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반에서 K-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-POP 페디큐어는 K-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. K-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. K-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. 다음은 K-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. 네일 디자인 K-POP 페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, 상징, 꽃, 만화 캐릭터, 그리고 심지어 K-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.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,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. 색상과 반짝임 K-POP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.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 액세서리 K-POP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, 스터드, 진주,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. 그라데이션과 옹글의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K-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-POP 페디큐어는 K-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. K-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. K-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. 다음은 K-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. 네일 디자인 K-POP 페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, 상징, 꽃, 만화 캐릭터, 그리고 심지어 K-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.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,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. 색상과 반짝임 K-POP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.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 액세서리 K-POP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, 스터드, 진주,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. 그라데이션과 옹글의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K-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-POP 페디큐어는 K-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. K-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. K-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. 다음은 K-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. 네일 디자인 K-POP 페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, 상징, 꽃, 만화 캐릭터, 그리고 심지어 K-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.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,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. 색상과 반짝임 K-POP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.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 액세서리